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국어에 능한 분이시죠.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니하오. 자상하.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굿모닝. 예. 안녕하세요. 4개국어에 능하시군요. 제가 3개국어라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이거 언제 다 공부하셨어요? 부총장님께서는. 아이 그냥 먹고 살고 전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히게 된 거죠. 뭐. 아니 전 영어라도 하나 배우고 싶은데 예, 4개국어를 하시니까 좀 대단하신데. 아니 근데 부총장님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또 우리 그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중국이. 그래서 저 중국에서 이렇게 M1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총장님. 아, 매번 저한테 좀 힘든 역할을 시키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예. 그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 그래요? 제가 한번 우리 사회에서 또 잘 모르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스마트한데 그 스마트함을 우매하게 이끄는 세력들이 있어 잘 모르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인들은 그런 M1 소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99.9%의 중국인은 안 하지만 0.01%의 네티즌들 맨날 할 일 없이 그냥 댓글만 달고 인터넷 앞에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웃다가 울다가 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써내고 그걸 갖다가 우리 사회는 99.9%의 중국인들은 김치는 한국 것이고 한복도 당연히 한국 것인데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99.9%는 주목하지 않고 0.01%만 우리 매스컴은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주목하고 우리의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들은 다 M1 소리를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요. 예. 중국인들은요. 한국인들을 도둑, 절도범, 모든 우주가 다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인간들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중국인들은요. 아니, 왜요? 우리가 무슨 우주가 우리 거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도둑이라고 하고 절도 능력이 강하다라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 그것이 또 중국 사회에서는 그런 네티즌들이 0.01%의 네티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네티즌들은 그 사람들하고 또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어항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으면은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항 전체를 지저분하게 물들이는 것처럼 양국 민심이 점점 더 서로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공자 있잖아요. 공자 맹자 할 때 그 공자. 공자가 무슨 저 중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 저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계셨던 분, 저 태어나서 계셨던 분인데 그렇게 중국 그 저 인으로 이렇게 된 거라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오가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국인들이 봤을 땐 뭐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것은 공자는 한국입니다. 한자도 한국에서 발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국의 정말 저급한 수준 떨어지는 몇몇 존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도 뺏어가고 한자도 자기 것이라고 강탈하는 한국은 절도범, 도둑 모든 게 다 자기 거래 라고 지금은 또 춘절 있지 않습니까? 춘절이 중국의 설날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부 한국인들이 춘절은 왜 춘절이라고 하냐. 뭐 춘절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 사회에서는 또 그거 갖다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면서 지들 항상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한국인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우리 99.9%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아니 하지만 우리가 언제 저 중국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뭐를 합니까? 우리는 참 예의 있게 하는데 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99.9%나 중국의 99%는 그 양식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니까요.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0.01%들이 이런 말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스컴들이 자극적인 경쟁 보도를 조회수를 맞아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써대니까 양국이 민심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그 법안 발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 너무 그 자극시키고 팩트 체크가 안된 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그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좀 나중에 좀 크게 좀어좀 처벌이 따르는 그런 그 법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제 예를 생각에. 들면요. 제가 그 2개월 반 정도쯤에 중국판 유튜브를 만들어 갖고 그 거기에 대해서 한순간에 오해가 될 만한 것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공자 얘기라든가 한자 얘기라든가 아니면 춘절 이름 바꾸는 것 99.99%의 한국인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우리 실정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놀래요. 아니, 한국인들이 그렇게 대부분이 모른다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렇게 언론 보도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인들, 네티즌들, 그 무책임한 네티즌들이 쓰는 글 같은 것을 카페에 갖고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는 거죠. 중국에서도 0.01%의 무책임한 그 네티즌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중국이 김치도 뺏어가고 한복도 뺏어가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저는 양측의 심각함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씩이나마 아 한국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중국이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한국 전문가라든가 우리 매스컴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네. 부적이고 일파만파로 우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중국에서는 깊어지고 또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와 같은 0.01%에 의한 중국의 그 무책임한 모습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편견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지금. 근데 또 부총장님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까지 이러면은 양쪽으로 이거 우리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중국 일본 사이에서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저는 중국의 한국의 입장하고 중국의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서로가 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역사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이렇게 배워왔지만 똑같은 관점인데 중국에서는 사실상 뭐 부마국이었다. 뭐 조선이라는 국호도 중국에서 내려진 것이고 조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뭐 쉽지 않았던 그런 충렬왕이라고 충절 중국에다가 충성을 다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볼때 중국인들은 사실상 형제국가였잖냐라는 그렇게 자기들은 해석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조선은 그 중국에서 그 국호를 내려준 거긴 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이웃나라이기 때 긴밀한 상호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것은 우리 한복도 그다 나는 중국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한복이나 김치 같은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색채가 가미된 것일 때 한국 문화이고 한국 김치고 한국 한복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과거의 한복도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수 없다.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하게 우리 문화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너무 자기들의 입장만 매스컴들이 보여주고 아둔하게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양국 국민들이 이 양측을 들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혹돼 갖고 좀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죠. 아니 그 양쪽에서 이렇게 그 속칭 그 루저라고 하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그냥 너무 그뭐 가짜 뭐 댓글 막 달고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루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중국 루저들 중에는 그런 네티즌도 있대요. 저기 대한민국의 그어저 뭡니까? 빙상 여제 김연아 선수가 원래는 그저 중국 사람이라고. 참그별그 네티즌들이 다 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1%는요, 그냥 무책임하게 질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우리는 무시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우리는 받아들여 갖고 우리의 또 0.01%는 그거에 대해서 욱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또 기사화해서 크게 벌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멍멍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짓거리다가 자기들의 인생 그렇게 낭비하다 가게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가진 대다수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매스컴들이 또 중국의 매스컴들이 자기들의 정론 집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불거지는 것이죠. 항상 우리 부총장 우수근 부총장께서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시거든요. 진짜 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뭐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 언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요, 진짜로. 예. 중국은 사회주의가 통제된, 언론 통제된 국가니까 별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 일본, 미국 등등 나라들을 비교해 볼때 한국이 가장 다친 사회라는 것을 저는 직접 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한국이 20몇 년 가장 동안. 닫혀진 사회라고요? 예, 오픈된 사회가 아니라 가장 사고가 아하. 닫힌 사회, closed society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냐? 그래요?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전체를 알면은 양측의 입장을 알면은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항상 우리 입장만 얘기하고 우리 언론은 우리 입장만 보도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되다시피 갇혀버리고 사고가 닫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제가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한다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황당한 일 때문에 싸울 필요 없고 일본하고도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언론은 언론이라 할수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경쟁 보도, 과당 보도에 혈안이 돼서 날뛰고 있는 정말 무책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우수근 부총장님 공격하겠는데요? 뭘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막 배척하고 있지만 제가 언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기자들이라고 언론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그 언론에게 이렇게 쓴소리도 해주시고 이런 그 우리 부총장님 같은 분이 좀 많이 계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또좀 방송 활동을 우리 방송이 또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많이 좀 외연 확대도 해주시죠 뭐 방송 활동도 근데 좀더 많이 더 해주시고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하니까 다른 중국 전문가나 그 얘기하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 좀 우리나라 좋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만 얘기한다고 저를 싫어하면서 배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블랙리스트세요? 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영업해갖고 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 참 되게 올곧은 분이신 것 같아서 언젠가는 부총장님의 그런 그 뭡니까 진정성을 나중에는 꼭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인정해줄 날이 올 겁니다. 예. 저는 경인교통방송 이 프로그램만으로도 상당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발전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부총장님, 예, 또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